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조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조약에는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점점 더 TV 구독자분들도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에게 팬데믹 조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항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이 모이고 모여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반대 목소리 덕분에 세계보건기구의 수장 테드로스는 팬데믹 조약이 무너질 위기라고 최근 인터뷰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팬데믹 조약의 주권 침해 성격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과거에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팬데믹 조약은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며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다고 몇 달 전 발표를 했습니다. 모리 vymyslieť len nenažraté farmaceutické firmy, ktoré začali vnímať odpor niektorých vlád proti povinnej vakcinácii. Podľa ústavy Slovenskej republiky sa na platnosť takýchto medzinárodných dohôd v prospech Svetovej zdravotníckej organizácie vyžaduje súhlas Národnej rady Slovenskej republiky. A ja neverím, že suverénne slovenské politické strany takýto súhlas vyslovia. 작년 뉴질랜드 부총리인 론 윈스턴 피터슨은 팬데믹 조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팬데믹 조약은 조약국들의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국민들이 걱정한다. 그리고 팬데믹 통제권을 세계보건기구에게 주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가장 많은 돈을 주는 민간인은 빌 게이츠이며 사실상 빌 게이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팬데믹 조약을 하려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부총리는 물론 전 세계 각국에서 지식인들과 몇몇 정치인들이 팬데믹 조약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자 테드로스는 팬데믹 협약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음모론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다행인 것은 사람들의 반대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조약 초안을 보면 전 세계 팬데믹 대응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휘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업데이트된 조약의 내용을 읽어보면 팬데믹 대응은 세계보건기구의 지시를 받지만 그 책임은 개별 국가가 진다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일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팬데믹 조약은 세계보건기구에서 5월 말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때 이 조약에 가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정인 IHR에 따르면 모든 조약과 협약은 최종 조약의 내용이 공개되고 4개월 동안의 검토 후에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보건법상 규정이지만 각국 정부들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수표를 강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마치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국제보건규정 IHR 역시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2024년 1월까지 IHR 규정에 대한 내용 협의가 완료가 되었어야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이 내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 개정을 통해 테드로스에게 어떤 새로운 권한을 줄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IHR 개정에 대한 투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5월 27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벌어지게 됩니다. 현재 테드로스는 팬데믹 선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충분히 남용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동안 유행했던 바이러스, 여러분들께서는 그 바이러스의 치사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치사율은 미국 보건원인 NIH에서 발표한 수치입니다. 이 치사율에 대한 링크는 제가 댓글에 고정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치사율이 낮은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기 신체 결정권도 짓밟고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것입니다. 팬데믹 조약에 대한 반대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중국에 날아가서 다음 팬데믹이 일어나면 중국과 협력을 하겠다고 4월 25일에 회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작년 12월에도 중국과 팬데믹 협약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더니 며칠 전에도 중국과의 협력을 하겠다고 회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인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압박했으며 팬데믹을 이용해서 중국은 더욱더 심각한 감시사회로 변화했습니다. 중국은 팬데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팬데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나라에게 다음에 팬데믹이 또 일어나면 협력을 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들, 특히 질병본부, 보건복지부 이런 곳들이 지난 팬데믹 때 세계보건기구의 지령을 받아 실행하는 꼭두각시 역할이 아닌 자체적으로 스스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재난을 검증하고 정치적인 방역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나 사망을 하는 국민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이란 것은 늘 예외를 만드는 것이며 기존에 존재하는 법으로도 팬데믹 대응을 한다면 특별법이나 조약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가 왜 팬데믹 조약 같은 특별 조약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지 로버트 케네디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They made a rule that you can't sue a corporation that is involved in any countermeasure. So a pharmaceutical or a hospital association or a doctor. And no matter how egregious your injury, you have no right now to sue them. And the, you know, there is no pandemic exemption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nd by the way, the framers of the Constitution knew all about epidemics. There were two epidemics during the Revolutionary War. There was an epidemic that decimated, a malaria epidemic that decimated the armies of Virginia. In fact, they used hydroxychloroquine, an early version of hydroxychloroquine during that epidemic, and then another epidemic of smallpox that completely disabled the army of New England. And all of the people who wrote the Constitution understood that. They understood what the epidemics, and by the way, between the end of the Revolution and the adoption of the Bill of Rights, which is 9 years later, there were epidemics in every city in the country, smallpox, cholera, yellow fever, that kill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cluding most of the people who wrote the Constitution had lost family members or friends in these epidemics. So they knew all about epidemics, and they did not put an exemption to the Constitution into the Constitution. And Roger Taney, the Supreme Court Justice, said it doesn't matter. The Constitu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country. It's more important than 100,000 lives of governments to use orchestrated fear to disable the capacity for critical thought, you know, in all of us. And, you know, ultimately, if you can't do critical thinking, you can't have democracy for very long.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